어떤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게 기억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뭐 그렇죠, 정말. 같은 거를 같이 경험했다 하더라도 기억은 조금 다르게 적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떤 상황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시나요? 그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특히나 그 분쟁의 의견이 조금 다를 때, 또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억이 조금 다르게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셨어. 술을 많이 마시고 둘이 이렇게 먹고 이쪽이 기억하는 거랑 내가 기억하는 거랑 완전 다른 거죠. 다르죠. 네. 그렇죠. 저는 분명히 재밌게 즐겁게 놀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맞아요.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맞아요. 뭐 그런 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뭐 같은 상황에 따라서 서로 생각하는 게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만 그렇죠. 그러지 않는 거죠. 네. 똑같은 걸 먹어도 다르게. 만족도도 다르고 자기의 뭐 취향과의 그런 뭐 차이도 다르고 말이니까 그게 저 이소라 씨의 노래 중에 네, 바람이 그 분다. 네, 바람이 분다의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라는 그 부분을 보고 정말 와, 이 가사는 진짜 이거는 와 대박이다 미친 가사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진짜 그 말들만큼 정확합니다. 네, 정확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뭐 명음 씨가 말씀하시는 그런 뭐 아주 자잘한 상황들에도 그렇지만 정말 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서의 그런 기억들과 그렇죠. 네, 그런 감정의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적힌다는 게 일견 당연하면서도 굉장히 슬픈 얘기기도 하고요. 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뭐 우리가 뭐 어떻게 노력한다고 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그렇습니다. 소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지금 이 상황은 다르게 기억될 것이고 그렇죠. 뭐 각자의 추억은 다르게 개인마다 다르게 적힐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렇죠. 예, 거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너무 서운해하거나 아쉬워하지 그렇죠. 않으면서 맞아요. 네 자기 추억을 그냥 잘 써내려가는 게 네, 가장 좋은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상처를 덜 받으면서 남들에게도 네. 상처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리뷰를 하면서도 정말 이 기타에 대한 인상들이 정말 다르게 적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저희가 뭐 리뷰어라고 하지만 저희가 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게 뭐 객관성의 한계도 있고 맞아요. 항상 저희의 뭐랄까 그 이 기타를 분석하고 이 듣는 귀가 항상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다르게 적히는 이런 네 컨텐츠 속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기타에 대한 또 그런 인상과 그렇죠. 기억들을 나름대로 잘 적어가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오늘 라그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타로 적힐지 엄청 궁금하네요. 네 오늘 프랑스발 네. 정말 그 고유의 특유의 멜랑콜리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라그 기타 오랜만에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그의 기타의 추억은 명음 씨한테 어떻게 적혀 있나요? 라그요? 글쎄요 네. 잘 모르겠어요. 라그요? 글쎄요 이러고 있네요. 라그요? 네. 글쎄요 네.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임팩트 있게 뭔가를 딱 각인시켜줬던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쳐보면서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네 이게 78년도에 프랑스에서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최고의 기타 제작자인 마우리스 듀퐁의 기술적 노하우를 더해서 처음에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브랜드인데 그게 전체적으로 공방적인 느낌이라기보다 대형 유통 그런 회사라는 거를 일단 생각을 해야 우리가 거기서 오는 그런 이미지의 괴리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발 대중적인 브랜드 어허. 라그. 그래서 저는 아예 라그는 좀 뭐랄까 그 유럽의 공방 느낌은 오히려 그런 후르크나 이런 쪽이 더 가깝다고 보고요. 라그는 좀 더 가성비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야 대중적인?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최근에 했던 라그를 한번 보면은 라그 저희가 오늘 하는 게 318이거든요. 네. 270을 저희가 올해 초에 했었는데 작년 초에 했었는데 네, 명음 씨가 라그는 슬림보단 드레드넛을 더 잘 만드는 것 같다. 저는 구렁이 담 넘어가도 이러고 8.5, 8.5가 나왔어요. 8.5가 나왔다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기타가 가성비가 가성비가 네, 괜찮다. 적절한 수준에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지금 가격이 732,000원. 라그가 가격대도 또 저렴해요. 전부 다 100만 원 밑에 중가, 중고가대 요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732,000원. 과연 이 기타는 또 어떤 식으로 네. 프랑스 감성을 대중적으로 풀어낼지 기대를 하고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T318ACE 모델 813,500원에 건속가에 732,000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105cm 전장, 두께 104cm, 9프렛 뒷둘레, 두께 104cm면 큰일 나죠. 두께 104mm, 네, 9프렛 뒷둘레 73mm. 네, 오디토리움 커더웨이 쉐입입니다. 그래서 ACE예요. 다음 시간에 DCE 할 건데 그건 이제 드레드넛입니다. 드레드넛. 근데 명업 씨는 드레드넛도 좋아하셨고요. 네, 맞아요. 네, 상판은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저 앵겔만의 딱 결이 보이시죠? 앵겔만 스프루스의 축구판이 플레임드 오방콜입니다. 오방콜.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네, 질감을 가지고 있는 특이하다. 네, 오방콜의 앵겔만 스프루스. 진짜 독특한 조합이죠. 피니싱 하이글로스 피니쉬의 트로피칼 카야넥입니다. 뭐 하나 일반적인 스펙이 없어요. 없네요. 네, 하이프리시전 18:1 기어비의 사틴 블랙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컴펜세이티드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의 43mm 너비, 그리고 지판은 브라운 우드. 모든 게 대체목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희한해. 있는 뭐 하나 일반적인 뭐 로즈우드고 마호가니고 뭐 그냥 뭐 본넛이고 로즈우드지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보통 막 이렇게 바디에서부터 이렇게 하고 뭐 맨날 마마로 막, 그러니까, 이런,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건 그렇게 치면은 이게 오 이게 네 개 카 오카브 처음 들어봐요. 오카브스. 야, 이거는 정말 처음 보는 스펙의 조합입니다. 앵겔만 스프루스. 그렇습니다. 지판 브라운 우드까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25.6인치 650mm, 프렛은 20프렛 실버 니켈 플랫이고요. 픽업은 피시맨의 INK 시스템이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브라운 우드고요.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그냥 중가 때 기타 소리, 중가 때 기타 적당한 소리. 뭐 딱 그런 느낌. 딱 그런 느낌. 진짜 뭐 콜트 중가 때 그 사운드 듣는 거랑 뭐 기분 차이가 뭐 크게 안 나는. 네, 그런 네, 느낌인 느낌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정말 무난한 사운드죠. 가장 독특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가장 일반적인 알만한 맛을 만들어낸 느낌이에요. 뭐 나쁜 점은 없어요. 네, 그냥 뭐 73만원에 그냥 적당한 사운드.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괜찮네요. 앰프도 약간 그거 있어요. 좀 그 합한 느낌 나는 게 해상도 살짝 떨어지는 느낌. 아. 맞네. 그죠? 어떤 느낌이죠? 약간 그 두껍고 투박한 느낌. 아, 약간 네. 그 느낌 있네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비슷한 감성입니다. 투박한 느낌. 네. 샌드위치에 재료 많이 안 들었고 빵 두꺼운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샌드위치보다는 네. 햄버거. 햄버거에 패티 들어간 느낌. 네, 햄버거에 패티인데 패티 좀 얇고 햄버거 빵이 버니 너무 두꺼운 느낌. 맞아요. 그런 느낌. 약간 뻑뻑한 느낌. 약간 뻑뻑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사운드 그냥 뭐 70만 원대에 사실
다른 브랜드 대안이 굉장히 많은 네, 네. 정도의 사운드이기 때문에 경쟁이 뭐, 조금 떨어지지 않나. 네, 맞아요. 사실 70만 원대 이 가격대에서 다른 기타들과 같이 동일 선정해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라그 기타가 먼저 생각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싸면 좋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좀 뭐 어중간한 뭐 그런 감성과 네. 어중간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 포지션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 저희 곡 중에서 그대만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만이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혁신아 무난한 사운드 그대로. 그 요거 그 좀 장점을 얘기를 하자면 네. 그 요즘에 나오는 기타들은 이게 넥이 되게 좀 이렇게 두껍거나 이렇잖아요. 되게 얇아요. 이게 73mm거든요. 딱 잡았을 때 한 네. 손에 쏙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연주감이 편안한 오디토리움. 네. 시청자 주평 드리겠습니다. 635화의 깁슨의 허밍버드 월럿 아방가르드 월방가르드 모델이었는데요. 여기에 네, 저울질 체력님. 어허. 저질 체력 아니고 저울질 체력. 네. 네, 깁슨에서 테일러의 향기가 묻어나네요. 오. 네, 물론 깁슨 특유의 기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기타 안 보여주고 사운드만 들려주면 테일러 아니야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사운드네요. 깁슨 팬들에게는 악몽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유저 친화적이네요. 한줄평 아방가르드는 테일러사에서 새로 영입한 빌더 이름인가요? 이렇게 주셨고요. 네, 저울질 체력님 새로 등장하신 닉네임이라 선물 하나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 이게 조풍엽기토끼님이 또 다른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제가 요새 생각을 했었던 건데. 두 리뷰어님은 적극 반대하시겠지만 저는 예전에 그 깡패 같은 둔기 같은 텅텅거림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사실. 네. 아 물론 이렇게 찰랑스럽게 나오는 것도 듣기 좋으면 그만이긴 합니다만 쩍쩍 갈라지는 그런 나무 소리는 아쉬웠어요. 한줄평 깁슨 무겁지 않게 요즘 왜 그래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도 이만큼 계실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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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럼요. 이걸 굉장히 반가워하는 분도 이만큼 계실 거고. 네, 그 물론 저희가 뭐 그런 유저 친화적인 방향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좀 장려를 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감성을 뭐 극구 반대하거나 그런 네, 거는 네, 네, 맞아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뭐 그런 두 유저층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겠죠, 깁슨에. 어떤 누군가는 스포츠카를 좋아하고 어떤 누군가는 그런 막 큰 네, 그런 점프 네, 같은 네, 집 같은 이런 걸 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그게 뭐 약간 지금 깁슨에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유저층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논란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두 분 선물 보내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매홈 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아, 네. 전 가격대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사양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밸런스라던가 이런 게 그 가격대에 딱 맞긴 한데 경쟁이
너무 치열한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싸면 더 좋은 곳에 있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이 들면서 가격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이한 재료 익숙한 맛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73만 2천원이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75. 딱 이렇게 나왔네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불만이 약간 비슷했어요, 이번에. 비슷한 느낌의 네, 감성을. 그렇습니다. 라그의 T318ACE. 근데 보면은 드레드넛이 항상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DCE 모델이 이거보다 살짝 같은 가격대라면 좀 더 높은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면서 네. 다음 시간에도 라그 기타 계속 됩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